사와디 크랍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와디 피무 생생365 태국어 주인장 피무입니다. 이번 45번째 에피소드죠. 롱라우 티시시 파나이 크랑니에서는요. 태국의 문화와도 조금은 관련 있는 관용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태국인들의 문화나 관습 또는 성격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관용 표현을 주관적으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괜찮다 라는 의미가 있는, 어찌 보면 태국인들의 너그러운 용서 문화가 반영된 관용어죠. My bad right, my bad right 라는 말하고, 두 번째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자신 또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반영된 관용어죠. 사바이 사바이 하죠. 네, 그 사바이 사바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로 이 세 번째 관용어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태국의 날씨 또는 물 문화와도 연관이 있는 관용어로서 태국인들의 침착한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고요. 바로 마음이라는 뜻의 짜이, 그리고 시원하다 또는 차갑다 라는 뜻이 있는 옌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짜이옌, 네, 짜이옌이라고 하면 마치 그 차가운 마음 또는 냉정한 마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렇게 차갑거나 시원하다 라는 뜻이 있는 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답니다. 반대로 사계절 내내 이 더운 날씨인 태국에서 덥다 라는 의미가 있는 삼성 장모음의 런 이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가지고,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 짜이하고 이 런이 만나서 짜이런, 짜이런이라고 하면 성미가 급하다 또는 성질이 급하다 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침착하다, 냉정하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짜이옌하고는 반대말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에피소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갑자기 옌하고 관련된 관용어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그럼 우리 그 시원하다, 차갑다 라는 뜻이 있는 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관용어구 딱 한 문장만 알아보고 오늘의 회화문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생각난 건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해야 제 기분도 좀 편하고 여러분들께도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용어냐면요, 바로 압남옌 카올룹 이라는 문장인데요, 직역을 하면 차가운 물로 쓰다듬다 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왜 차가운 물로 쓰다듬으면 차가워서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압남옌 카올룹 이라는 문장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우리 듣기 좋게 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찬물의 의미가 이 문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물의 의미가 있는 옌이 쓰인 대표적인 관용구라서 생각난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에피소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미 알아본 진정해, 진정하다 라는 뜻의 관용 표현인 짜이옌이 들어간 문장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본 다음에 조금 빠르게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실까요? 짜이옌옌 빵스티 너이 내 라우마시 와미르응 아라이 짜이옌옌 빵스티 너이 나이 라우마시 와미 르앙 아라이 라고 했죠. 이번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짜이옌옌 빵스티 너이 나이 라우마시 와미 르앙 아라이 짜이옌옌
땅 사띠 너이 나이 라오 마시 와 미 르엉 아라이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느낌 자체는 좀 달래주는 느낌도 나는 그런 문장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장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짜이엔옌 하고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가 바로 나네요. 진정해 또는 뭐 침착해 라는 뜻이 있는 관용구였죠. 이 짜이엔 이라는 단어 뒤에 마이야목 이라고 해서 반복해서 읽으세요 라는 부호가 있어가지고 짜이엔옌으로 두 번 이렇게 옌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성 단모음의 땅 그리고 각각 일성 단모음으로 싸띠가 만나가지고 땅싸띠라고 하시면 땅하고 싸띠 요 두 녀석을 나눠서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의식을 세우다, 의식을 차리다 라고 해석이 되지만 땅싸띠가 하나의 새로운 의미의 동사가 돼서 자제하다 또는 억제하다 라는 뜻하고 우리 왜 정신통일이라고 할 때 그 정신 차리다 라는 뜻도 있어서 땅싸띠 너이 라고 하시면 정신 좀 차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나이 라오 마시 와 미 르엉 아라이 라고 해서 나이 하고 사성으로 이렇게 짧게 발음하시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이 요 녀석은 문장 끝에 와서 의문조사로 활용이 주로 됐었는데요. 이렇게 문장 제일 앞에 와가지고 절을 이끌거나 동사 앞에 나이가 오게 되면 어디 한번 동사해봐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이에 이어서 나오는 동사가 어떤 동사가 나왔는지 봤더니 이성 단모음의 라오, 라오가 나왔네요. 라오 하면 말하다 라는 동사고요. 이어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동사가 또 나왔네요. 마 라고 하면 우리 일반 동사로 오다 라는 뜻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면 그 말이 나에게 오는 방향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 라는 뜻이 있는 마가 보조동사 즉 부동사로 쓰였고요. 이어서 시 하면 원래 명령이나 강조의 어조사로 문장을 마칠 때 주로 쓰이지만 나이 라오마 시 까지만 하면 어디 한번 말해봐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성 장모음의 와가 이어져가지고 우리 앞에 나왔던 본동사인 말하다 라는 뜻이 있었던 라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라오와 라고 하면 무엇무엇이라고 말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와 뒤에 새로운 절이 등장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봤더니 미르앙 아라이 라고 해가지고 미 하면 있다 라는 뜻의 동사였죠. 그리고 르앙 하고 이성 장모음으로 길게 발음해 주시면 스토리, 사건, 이야기 라는 뜻의 명사였고요. 끝으로 의문사가 나왔네요. 무엇 또는 무슨 이라는 뜻이 있는 아라이가 나왔죠. 그래서 나이 라우마시 와 미르앙 아라이 에서 뒤에서부터 수식을 해주면서 부드럽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 말 좀 해봐 또는 그냥 편하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엉라오 히시시파 나이 크랑니 이번 45번째 에피소드 진정해 라는 의미가 있는 짜이엔 이라는 관용어를 태국의 문화와 함께 곁들여서 알아봤었는데요. 사실 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그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그 문화를 짜이런이라는 단어로 대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가끔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나 급한 상황 또는 불쾌지수가 높아지려는 상황에서 오늘 알아봤던 단어인 진정하다, 침착하다 또는 냉정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짜이엔 짜이엔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짜이엔옌, 네, 짜이엔옌을 한 번씩 되뇌어 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이번 에피소드도 긴 시간 청취해 주시느라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